네, 베테랑과 신인의 개막주 마지막 경기 단독 POG를 받은 KT 롤스터의 비디디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승을 가져가게 됐는데요. 친정팀을 상대로 첫 승을 가져가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오늘 왠지 모르게 전에 경기가 더 힘든 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네. 긴장이 별로 안 되는데 오늘 왠지 긴장되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겨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첫 세트에 실비 선수의 활약에도 패배한 이후에 어떤 피드백이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저희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하지도 못하고 져서 집중하고 잘 하자라는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2세트에 농심에서 카사린을 선픽했습니다. 예상을 하셨나요? 사실 저도 각을 보고 있긴 했는데 요즘 카사린 선픽해도 뭐 사실 까다로운 게 막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길래 카운터 챔피언을 꺼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카사딘과 요네 구도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태어나서 처음 해봤는데 이 구도를 네. 그냥 요네가 CS 타일 잘 벌리면서 해야 되는 구도인 것 같습니다. 네, 3세트에서는 정글이 4벤이 나오고 결국 자크를 선택하셨는데요. LPL에서도 등장한 자크인데 팀적으로 쓸만하다는 평가가 나왔나요? 일단 요즘 위에서 픽들도 맞춰야 되고 네. 정글이 4개 챔프가 돌려지는데 네. 상대 챔피언 상대로 자크가 할만해서 뽑은 것 같아요. 네, 3세트 상대가 라이즈를 내주면서 선픽으로 가져왔습니다. 정말 딜도 탱도 엄청난 모습이었는데요. 라이즈 역시 1티어인가요? 네, 대회에서 네. 아무래도 좋은 챔피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경기에는 BDD 선수가 300승을 달성했고요. 오늘 또 기인 선수가 500전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활동해서 선수로서 막 데뷔한 신인 선수들을 상대할 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요즘은 예전이랑 다르게 신인 선수들이 긴장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대회장 뭔가 환경이 좋아져서 그런지 그래서 사실 뭐 별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첫 승을 달성하셨는데 이제 연승을 위한 각오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오늘 첫 경기 되게 실망스러운 경기로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꼭 준비 잘해가지고 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설날에도 이렇게 많은 KT를 응원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팬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희 항상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올 한 해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금까지 KT 롤스터의 BDD 선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